꼭 한번 여름에 밑반찬처럼 담가 두셨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여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날씨 참 많이 덥지요. 근데 여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또 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이지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종님 스타일로 오이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꼭지도 달려 있어요. 그럼 이 꼭지를 저는 이렇게 떼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마른 행주로 일단 한번 이렇게 좀 닦아줘요. 왜냐면 이렇게 닦으면 이 행주가 조금씩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깨끗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가면서 이렇게 키친 타월로 닦으셔도 되고요. 지금 물 끓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오이지에 불, 소금물을 끓여 볼 텐데요. 지금 3.6리터의 물을 넣어서 지금 이제 불에 올려서 지금 끓기 직전인데요. 여기에 소금은 천일염으로 330g 정도. 네. 조금 짜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펄펄 끓이셔야 됩니다. 건고추를 좀 넣으면 칼칼해서 좋더라고요. 이거 깨끗하게 닦으셔서 이거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하셔서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담아서 씨까지 넣으셔도 돼요. 녹겠습니다. 네. 항아리 있으신 분들은 항아리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쫙 부시면 돼요. 이렇게 누름독이 있으신 분들은 누름독으로 이렇게 놓으시고도 이렇게 돌 같은 거 무거운 거 넣으셔서 한 3-4일 정도 더 두셨다가 이 오이지가 맛있게 됐을 때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무칠 때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한 2mm 두께로 이렇게 써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썹니다. 이제 그러면 이 오이를 또 직접 이렇게 면보에다 짜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해서 짜는 게 더 물기가 잘 짜지더라고요. 아주 힘껏 짭니다. 그래야 오이지가 맛있어서. 네. 조금 간간하면 몇 번 더 빠르시라 그랬어요. 네. 두 개가 얼마 안 되지요? 네. 아까보다 물기 짜니까 아작아작거려 보이지요? 다진 마늘, 네.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큰술 넣으셔도 됩니다. 다진 마늘, 파 다진 것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 깨소금은 전 작은 스푼으로 하나 들어가는데요.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매실청. 매실청 없으신 분들은 설탕 아주 약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참기름도 작은 걸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오이지 이렇게 무칠 때 고춧가루들 많이 넣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보려고 고춧가루를 안 넣었으니까 이거는 기호니까요. 고춧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깨끗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여기에 홍고추 반 갈라서 옆으로 채 썬 거 요거 조금 넣을게요. 실파 이렇게 좀 뿌리셔도 좋고 이렇게 통깨를 좀 이렇게 뿌려내셔도 맛있어 보여요. 이제 오이지 냉국에 냉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생수가 두 컵이에요. 그래서 두 컵에 생수가 준비됐고요. 두 큰술이거든요. 매실청 이렇게. 매실청 두 스푼 들어갔는데 조금 덜 달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청 세 스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원당을 두 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냉국은 상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초 두 큰술 들어갑니다. 여기 자체에 간이 있어서 이 간은 그렇게 짜게 안 하셔도 돼요. 오이지에서도 또 이 맛이 우러나니까. 그래서 소금은 작은 술로 한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술로 이렇게 해서 잘 녹여서 이제 녹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쳤지요, 오이지. 근데 오이지 무침할 때는 깨소금으로 무치시고요. 이렇게 오이지 냉국을 할 때는 깨소금보다는 통깨를 넣는 게 더 깔끔해서 이거는 통깨 넣고 무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부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원한 생수에 그냥 오이지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 굵기 두 마디 정도로 4등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이거 굳이 안 빠르셔도 돼요. 이거 맹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물하고 같이 떠서 드시면 이 짠맛에 우러나와서 같이 국물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너무 밋밋하지요.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 조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는 빛깔로 있으시면 그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뭐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했어요. 얼음이 들어가야 되지요. 냉국은 시원해야 되니까 더운 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꼭 한번 여름에 그냥 밑반찬처럼 담가 두셨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여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그 라이브 방송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으신지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아주 좋은 유익한 라이브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